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0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각인데요. 아, 내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족보와 성씨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성씨와 족보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손손이 내려오잖아요.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진주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주이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상으로 내가 그 족보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선 그 첫째 내가 가상의 족보를 만들려고 합시다. 1. 진주이시 문중의 양반 족보를, 양반 가문 족보를 돈 주고 구입한다. 네. 내가 이 족보를, 가짜 족보를 만들려면 첫째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가짜 족보라 해드려도 무작정 가짜 족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종씨죠. 진주이씨 문중에 양반 가문의 족보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엔 말이죠. 아, 또 문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또 녹화가 끊어져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녹화를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가짜 족보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가짜 족보라 하더라도 일단 뭐 건덕지가 있어야 가짜 족보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짜 족보라고 한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짜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진짜의 모습을 갖춘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는 진주 우리와 같은 이제 종씨의 진주이씨 문중에 양반 가문 족보를 돈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한 가족이 보통 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보통이고 보통 이 증조 할아버지에서 증손자까지 같은 그 집에서 사는 그런 가족들도 흔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3, 4대가 같은 집에서 대가족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증손, 조상을 말이죠. 우리 조상이 증손까지는 인지하는 겁니다. 증손,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가시권에 있다 그죠? 가시권. 우리가 인지할 구역 내에 있다.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증조 할아버지 이상은 증조 할아버지 보다 더 윗대는
더 윗대의 조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기가 불가능하다. 응?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 남의 족보를 카피하는데 남의 족보를 구입해서 카피하려면 잠깐만요. 남의 족보를 구입해서 카피하려면 그 증조 할아버지 바로 윗대까지만 카피한다. 근데 그러니까 시조부터 증조 할아버지 바로 윗대까지만 진주이씨 양반 가문의 양반 족보와 동일하게 카피한다. 자, 네 번째 증조 할아버지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삽입한다. 이겁니다. 이게 카피의 족보 카피의 이제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잘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짜 족보를 만들려고 한다. 아니 아무리 가짜라 해도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그렇지 뭐 무턱대고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과학 연구라든지 그런 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혈통을 내려온 걸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나요? DNA를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족보를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주이신데 예? 진주광씨 집안에 가서 족보를 사올 수가 없잖아요. 성이 다른데 보는 같아도 완전히 성이 다르다 이거죠. 진주광씨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같은데 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진주이신 내가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양반 집에서 족보를 사다가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진주이신데 진주광 씨 집안에서 족보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진주이씨 양반 가문에 가서 족보를 좀 파십시오. 내가 족보를 좀 나대로 또 만들 우리 집안대로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양반 가문이 좀 이렇게 생활이 궁핍해서 그러니까 돈 아무리 양반이라도 수염이 석자리도 먹어 양반이라고 아무리 양반이라도 생활이 궁핍하니까 그래? 이게 웬 떡이야 하는 거지 속으로 이게 웬 떡이야 족보를 저에게 파십시오. 판다는 게 그냥 족보 자체를 아주 완전히 통째로 넘긴다는 게 아니고 카피라는 거야 일부분을 족보를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카피라는 겁니다. 카피라는 건데 카피가 어느 부분까지만 카피가 허용이 되느냐면은 이 부분까지만 진주이씨시죠.
진주이시 시조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바로 위. 예. 네. 요 부분만 카피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가시권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조상을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가시권에 있다 이거죠. 응? 예전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면 이 가시권에 있는 조상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다 그죠. 우리 가시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인지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조상이 바로 증조 할아버지까지다. 그 이상 윗대가 되면은 같은 DNA 혈통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시권을 벗어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이시 시조로부터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 조상이 가시권 박해 조상입니다. 응? 네. 인지권 박해 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조상은 응?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공유할 수 있는 조상이다. 어? 이게 또 이게 바로 엉터리라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조상. 진주이시라면 진주이시 이 문중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조상이다. 어? 근데 말이죠. 이 부분, 에? 이게 왜 색깔이, 예. 예. 요 부분은 말이죠. 요 부분은, 공유할 수 없는 조상입니다. 공유할 수 없는 가시권은 가시권 내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 진주시 양반 가문에서 족보를 내가 천만 원을 주겠습니까? 천만 원을 주겠으니까 족보를 파십시오. 내가 그 판 족보를 판단해서 바로 족보를 책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카피권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난에 시달리던 양반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당장 돈이 아쉬운 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반과 진주이시 양반과의 족보를 카피하는데 어느 부분을 카피를 하느냐 바로 이 부분 가시권 박해 조상을 카피라는 겁니다. 이 가시권 박해 조상은 공유할 수 있는 조상이다. 그러니까 진주이시끼리는 공유할 수 있는 조상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까지 증조 할아 현재 예? 증조 할아버지부터 현재까지는 이거는 아무리 진주이시라 하더라도 가시권 내의 조상이거든. 이거는 정말 공유할 수 없는 조상이죠. 이거는 공유가 불가능한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하는 건 요 시조서부터 증조 할아버지 바로 전까지 카피라는 거고 이 부분만 짜집게 해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요 부분만 짜집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것이 내 족보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족보가 족보가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네. 이렇지 이제 아셨죠?
아,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 대부분의 가짜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집에 나와 이 종씨의 본도 똑같고 성도 똑같은 그런 종씨 집안의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가지고 가시권 밖에는 인지할 수 없는 박해 조상은 그대로 카피라고 인지권 내에 있는 조상만 내에 우리 집안의 이름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 족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권 밖에 있는 조상은 뭐 메떼 할아버지가 어느 벼슬을 했다. 메떼 할아버지가 어느 벼슬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이 귀족 집안의 자손이 아닙니다. 귀족 집안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주이시 양반 가문의 족보를 카피를 하기 때문에 아, 족보를 들춰보면 증조 할아버지 윗대 가면 뭐 다 해먹었어. 뭐 어느 왕 때 어느 대신을 해먹었고 어느 벼슬에 올랐었고 다 이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뼈대 있는 저분이 집안의 자손이로구나. 이런 거짓된 프라이드를 갖는다. 이거. 거짓된 자존감을 갖는다. 그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자존감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 자존감이래야 되는데 거짓을 근거로 한 자존감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접고요. 위키백과를 실현을 해서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했었고 여기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서부터 또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필기한 것은 이제 접고 여기서부터 그 리딩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을 가진 양반 중에서도 일부는 반역 모반에 연루되면 노비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고 처부의 자식은 설이라는 신분으로 차별받았다. 조선왕조실록 조선후기 장적 호구단자 수원성 축조시 임금노동자 기록 소속문건 등을 분석해보면 일반 평민은 물론이고 일부 노비도 김씨 이씨 등 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쓴 성이 본관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성관이었는지 알 수 없다. 화성성역의궤에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봐요. 조선 후기에도 뭐 벌어먹고 살기 급급한 이런 평범한 백성들 나와 같은 이런 신분에 눈만 떨어지면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조선 후기에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기록된 백성들의 이름들은 신체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키가 큰 사람들의 이름은 박큰놈이 이 여러분들 그 수원에 가면 수원성곽이 있잖아요. 그 수원성곽에 수원성곽을 쌓는데 동원된 그 노동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원성을 축정한 축조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키가 큰 사람은
다큰 놈이, 뭐 체큰 놈이, 키가 작은 사람은 김작은 놈이, 임작은 놈이.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썼지만 이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작은 놈이, 작은 놈이다 이거. 작은 놈. 이걸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을 한번 새겨보시라고요. 김작은 놈이라고 했지만 이건 김작은 놈. 김에다가 작은 놈. 그 다음에 박에다가 큰 놈. 이렇게 됐단 얘기죠. 이렇게 적혀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화성 성곽이 축조될 당시에는 조선 후기인데 이 조선 후기 때도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키가 큰 놈은 박큰 놈이, 키가 작은 놈은 이제 김작은 놈, 이작은 놈 이렇게 썼다 이거죠. 임작은 놈이, 김작은 복, 망아지처럼 잘 달리는 사람은 최망아지. 참 이게 웃깁니다. 망아지처럼 다른 박쥐를 잘하는 놈은 이제 최망아지, 이망아지, 뭐 강망아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화성 이 수원 성곽을 축조할 때 그 동원된 노동자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최망아지, 이망아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삽살이,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이봉이, 지팽이처럼 말랐다고 신지팽.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그 배짝 마른 사람은 지팽이처럼 말랐다고 신지팽이. 혹이 튀어나왔다고 이혹불. 혹이 얼굴에 혹이 튀어나왔다든가 하는 사람은 혹이 튀어나왔다고 이혹불. 김혹불. 이렇게. 뚱뚱하고 느린 보처럼 생겼다고 박몽투리. 참 이게 재미나는 얘기인데. 다리 길이가 작은 사람은 조조 작은 놈이. 착하다고 지어진 박선놈이, 김선놈이, 일을 잘해 기특한 사람에게는 박기특, 기특하다지. 일을 참 잘하고 아주 눈썰미 있게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야 이게 기특하구나. 박기특, 김기특, 이기특 이랬다는 거죠. 참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조선 후기에도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만렵에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이나 제대로 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한 그 일반 대중에게는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과 제대로 된 이름을 갖는 것은 정말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은 왕족 게 준하는 이런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였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나 왕족이고 아무나 왕족에 준하는 귀족입니까? 아주 극소 그런 계층은 아주 극소수다 이거요. 열 사람이 모이면 그저 한 사람 정도나 한두 사람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게 왕족이나 왕족에 준하는 그런 귀족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의 성씨와 이름을 알 수 없어 대충 나이로 이름 지은 기록도 있다. 나이가 한 50쯤 된 것 같다고 김신동이. 나이를 가지고도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보이는 사람은 김신동이, 이신동이, 박신동이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죠. 대중 태어난 달만 알아 지은 박시월세 등이 있다. 박시월세. 그러니까 뭐 이름이란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키가 작은지 어쩐지 그 사람이 약삭빠르게 일을 하는지 뭐 동작이 느린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아니면은 뭐 10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아마 그 하여튼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당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인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름으로 인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을 붙여가지고 인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김팔월세, 장막세, 정복세, 윤좀세 등 하층민의 이름에는 김이나 쇠자가 들어가는 기록이 많다. 쇠가 금, 쇠가 곧 금을 뜻하는 것이기에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성도 없어
이름도 없어. 아, 이런 그 참, 어? 먹쇠 같은 놈들이 전부 일을 하겠다고 성을 축조하는데 몰려들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야.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들으니까 뭐 거기에는 참 음식을 많이 먹는 먹보도 있었겠고, 비쩍 말른 말라깽이도 있었겠고, 뚱뚱한 뚱뚱보도 있었겠고,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름도 없지. 어떤 사람은 성도 있는데, 그땐 이미 조선 후기 때니까 아마 일반 노무자도 성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이 없는 사람은 뭐 무조건 김씨를 붙여주더라, 이거. 세금자를 써봤죠. 어? 왜 그 세금자를 붙였을까요? 금. 김씨라는 게, 김씨라는 게 여러분 한문, 한자로 쓰면은 세금자도 되는 겁니다. 그걸 김이라고 읽기도 하고 세금으로도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금자를 써서 너는 일용직을 나와서 날품팔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세금자를 붙여줘 가지고 금을 붙여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해 주는 의미에서 대부분 세금자를 붙여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김씨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날품팔이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으니까 네가 앞으로는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아라 해서 세금자를 대부분 붙여주더라, 이거야. 세금자 성을. 그래서 이제 김씨가 많아진 거야. 진짜 뭐 김알지의 후손이고 김유신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김씨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김씨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덕담식으로 네가 이 오늘날은 가난하게 살지만 미래는 너가 부자로 살라 해가지고 세금자 성을 붙여준다는 거야. 참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족보가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한편 황현희 저술한 역사책 매천 야룩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시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송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시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부에 올려주어 이때 전주시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있다. 황희현이라는 이런 이 사람 초상화가 황현인데 대한제국 조선 왕조 말기 선비로 시인, 문장가, 역사가 우국지사이며 대한민국의 독립 유공자다. 이 사람이 말이죠. 황현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말하자면 순수한 선비였습니다. 어떤 그 관의 벼슬을 가진 것도 없었는데 이 순수한 글을 써서 뭐 어떤 신문에 올린다든가 칼럼을 써서 어떤 뭐 대중매체에 올린다든가 이랬던 투고를 해서 올렸던 사람이거든. 근데 왜 이 시가 많아졌느냐? 이 황현이라는 사람이 밝히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흥선대원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모습인데 흥선대원군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고종임금의 아버지거든. 근데 흥선대원군이 누구하고 이 권력투쟁을 심했느냐? 이 며느리 민비. 그러니까 며느리가 민비거든. 영성황후. 이 민비하고 심한 권력 투쟁을 벌였어요. 이 며느리 민씨가, 며느리 민씨가 이 대원군을, 시아버지를 청나라의 귀향까지 보냈다니까. 그래서 이 청나라의 귀향을 가서 살면서 이 대원군이 정말 우라를 삭힌 거야. 야, 이 며느리가 나를 귀향까지 보냈구나.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 귀국해가지고는 귀향살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도로 조선에 왔을 때는 정말 며느리하고 아주 이게 돼가지고 원수처럼 돼가지고 아주 심한 권력 투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원군이 말이죠. 을미사변이라고 있잖아. 여러분들.
일본 낭인들이 이제 경복궁을 쳐들어가지고 민비를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그 배후에 대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민비가 잔혹하게 죽은 그 배후에 시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 민비하고 대원군 아주 그렇게 불꽃 튀기는 그런 권력 투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번 내가 필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혁명이 아니라 그냥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다.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전동준이가 이 흥선대원군을 옹립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부정부패를 일으킨 탐관 오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분노에 차서도 일으켰겠지만 흥선대원군을 최고의 지도자로 모시려고 그런 의미도 있었다 이거.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의 제도를 싹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게 혁명이다 이거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사회 관습, 기존의 지도자 이런 걸 싹 갈아치고 새로움을 추구해서 출발하는 게 혁명이거든. 근데 이게 동학농민혁명은 그렇게 기존의 세력을 싹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세력 대원군을 복귀시키자 이렇게 해서 일어났으니까 그게 혁명입니까?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말이죠. 흥선대원군이 이 자기가 이 원수 같은 며느리 민비를 제껴버리고 민씨 집안의 민비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정말 등극해서 아들도 제껴버리고 자기가 등극해서 정말 천하를 휘어잡을 그런 야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추종하는 세력을 늘리려고 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늘리려고 했냐면은 성식 없는 백성들한테 이씨를 내려주겠다. 너희들한테 이씨를 붙여 성씨를 이씨를 붙여주고 대동부라는 족보를 만들어주겠다. 그 대동부 족보에 너희들의 존재를 올려주겠다. 너희들은 이순갑도 전주이시다.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나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다시 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꺾어버리고 진짜 자기가 실권을 조선의 실권을 쥐기 위해서 이런 그 계략을 벌였다 이런 얘기죠. 자기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성의 없는 사람들한테 너는 조선 저 전주시다. 나를 지지해야 된다. 국권은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이런 계략까지 썼다. 이런 것을 황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 이거죠. 이런 걸 밝혀 폭로했다 이거죠. 대원군이 그렇게 야망을 갖고 그런 짓까지 했다. 이런 얘기죠. 1909년 민적법 10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이게 주인과 노비와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비도 그래요. 노비도 자기가 모시던 그 주인을 자기가 모시던 주인과 이 정이 들은 노비들이 맞습니다. 물론 이 주인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인간적으로 악도 같고 갑질 지금 요즘 말로 갑질을 일삼는 그런 주인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노예들과 같이 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주인도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노예들과 정을 나누고 같이 뭐라도 나눠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주인장은 노예들도 그 주인을 함부로 하기가 그런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비 신분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에 가서 노비 생활을 하는데 그 주인이 인간적으로 참 좋아. 뭐든지 콩 한 쪽이라도 노예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말이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의 그런 은혜로다가 이렇게 내가 굶지 않고 그래도 여기에 그 주인 밑에서 이렇게 밥도 제때 잘 얻어먹고 잘 살아가는데 그 주인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그 주인을 모시고 있던 노비들은 노비가 해방되면서 갑오개혁이 생겨가지고 노비가 해방되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주인의 정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주인의 성을 다 노비가 따랐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인간성이 좋은 그 집안 주인이 갖고 있던 성과 동일한 성을 자기도 갖는 거죠. 이제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일부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성씨 종류가 4천 개가 넘는 중국이나 10만 개가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성씨 종류가 매우 적고 한국의 성씨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성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 그마저 인구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형적으로 많은 성분의 경우 시조권 연대성은 찾기 힘들다. 신분질서 해방조치로서 이 성의 시부여는 양반질서를 허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원래부터 인구가 많던 거대 시족을 더욱더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래서 내가 그 진주희 씨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고향 같은데 이제 지금은 내가 고향도 안 갑니다. 왜 안 갔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이제 형의 그 아들들이 있거든요. 형의 아들들 다 이제 장성했으니까 다 이제 장가십 갔죠. 근데 같이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형의 이 아들들 조카들하고 이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해요. 집에 가도.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혈육이란 건 형이다. 형 하나뿐이다. 그런데 그 형은 이제 지금 80세가 넘었고 너무나 이제 너무 노쇠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한 3, 4년까지만 해도 내가 고향에 이 추석 때 같은 데 꼭 갔었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고향에 해마다 고향 집에 가면은 때가 꼬질꼬질한 그 아주 족보라고 있었어요. 한문으로 이 필사로 쓴 그런 족보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족보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든지 신주단지 모시든지 아주 이렇게 아주 참 근산 보자기 싹 싸가지고 귀중한테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죠. 그게 가짜다 이거죠. 그게 가짜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고향에 가서 그 족보를 전부 카피에다가 내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짜죠. 아니 우리나라 족보 중에 족보가 90%가 이상이 다 가짜인데 뭐 우리 집이라고 별 볼 일 있습니까? 가짜죠. 물론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기로 진주희 씨 종친회가 있나 내가 그거를 다 그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주희 씨 종친회, 경주희 씨 종친회는 상당히 많아요. 아니 전주희 씨 종친회는 웬만한 도시마다 다 있어요. 도시, 뭐 읍 이런 데도 이 전주희 씨 종친회가 다 있습니다. 전주희 씨 종친회, 경주희 씨 종친회는 뭐 군 소재지까지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진주희 씨 종친회는 내가 찾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주희 씨 종친회는 내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주희 씨 종친회가 있었는데 발전적으로 그냥 자진해서 아마 해체를 했는지 아마 그런가 봐요.
지금 이 족보가 다 가짜다. 응? 이런 가짜를 가지고 무슨 뭐 정치인이니 뭐니 해봐야 이게 뭐냐. 이런 그, 발전적인 생각, 이런 생각 차원에서 그 진주시 정치인을 자진해서 해산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 참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진주시 종친회를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38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